와, 패딩 보고 맞춘 거 뭐야? 안녕. 패딩 보고 맞춘 게 살짝 소름 돋네요. 나왔다. 안경 오랜만에 쓰는 거죠. 진짜 오랜만에 한번 써봤습니다. 다음에 뭐 하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슈즈덥 슈퍼스타 더 보이즈. 그거 재밌죠? 저는 그거 진짜 소년 하드 모드로 했다가 한 10초도 못 하고 탈락했나? 바로 그냥 져버렸잖아요. 소년 별로 안 어렵던데? 그거 진짜 어려운데? 기분 나쁘게 재밌더라.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슈퍼스타 더보이즈. 저희가 이제 목소리 멘트 같은 것도 다 녹음 하나하나 하고 그랬으니까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아니, 노멀은 저도 쉽게 하죠. 노멀은 너무 쉽더라고요. 노멀은 퍼펙트, 그냥 하지. 더비운데 실력 한번 보겠어요. 제가 한번, 저도 뭐, 내가 하면은 뭐, 그게 있나? 나랑 대결하는 그런 게? 어제 그래서 바빴던 거야? 아니요, 어제는 그래서 바빴던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바빴어요. 영훈아, 슈즈 덥 그거 대회 열자 하는데 사실 저는 잘할 자신은 없어요. 잘 못해가지고. 그거 말고 저는 카트라이더 하면은 잘할 자신 있죠. 카트라이더 대회 같은 거. 어때요, 근데 안경 잘 어울려요? 괜찮아요? 다행이네. 오빠 언제 머리색 바꿔요? 몰라요, 언제 바꿀지. 근데 아마 금방 바꾸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뭐제 생각일 수도 있고, 언젠간 또뭐 검정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색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더비들은 내가 어떤 색을 해도 좋아해 줄 거잖아요. 아, 그리고 갑자기 댓글에서 하나 뭘 봤는데, 아, 그 깻잎 토론 멤버들끼리 깻잎 토론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누구 있었지? 주연, 큐, 영훈, 현재, 재현이 있었나?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다 진짜 그게 다르더라고.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품의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깻잎 얘기가 나온 거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나는 정말 살짝 그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깻잎이 이제 먹다가 얼굴에 묻은 거야. 그래서 그걸 떼준다는 걸로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깻잎이 여러 장 겹쳐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도와줄 거냐,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아쉽게 뭐 그렇게 됐죠 뭐. 근데 저는 사실 뭐 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더비인데 더비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줘도. 오빠 밥 많이 먹어. 알겠어. 많이 먹을게.
나한테 머리 기르지 마. 너무 힘들 것 같아. 영훈아, 뒤에 누구야? 뒤에 누가 있어? 뒤에 누구 있어요? V앱 화면으로 다 보이거든요? 다른 노래를 들어볼까요? 광고 타임. 아니, 왜냐면 멤버마다 정해진 그 각자의 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찬이가 내 방에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건 너 방이 아니고 우리 방이야 찬이야, 이렇게. 그렇죠, 같이 쓰는 방인데 내 방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실 여기 9분, 아니 10분의 9가 다 찬이 물건이긴 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잠을 오랜만에 푹 잤다는 거? 로파의 재생 목록 들으면서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 때. 오빠 슈즈넴, 슈즈덥 그거 닉네임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직 다운을 안 받았고 그 사전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거 물어본 다음에 제 공식 아이디를 만들 수 있나 없나를 한 다음에 이제 저도 게임에 열심히 참여를 할게요. 아직 안 물어봤거든요.
누가 유튜브 광고 나오니까 유튜브 프리미엄 좀 쓰라고. 뭐할까, 뭐 들을까. 영원히 타자 속도 저한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타자 속도 측정.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건 다 안경을 쓰고 해줘야지. 어떻게 하는 거지? 한글. 뭐야, 뭘 적어야 되는 거야? 나는 네? 어떻게 하지? 한컴 타자 연습. 저장을 해야 되네. 아니구나. 어, 이런 건 너무 어렵잖아. 짧은 연습. 짧은 연습. 자, 갑니다. 어? 오케이. 육갑이 싸움에 팔이 지린다. 상사부 부사가 공부 선배 상 농사일이 상사로세 말과 행동이고 행동도 말의 일종이다. 자녀를 정직하게 기르는 것 것이 교육의 시작이다. 이거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밑에 아니야. 긁히면 밥맛이 더 난다. 인생에 있어 힘들어 더 어려운 것은 선택이다. 사방이 물천지라 마 는 하나 마흔에 둘인데 둘은 서히 넣어지더라. 수수대에 기름 발린 말. 아이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나의 집이 비록 작더라도 진정한 친구로 채울 수만 있다면 아이고, 다면 만족하겠노라. 여기까지. 나 타수가 너무 느린데?
저요? 타수요? 최고 타수가 400이에요. 이게 말이 돼? 400이 빠른 건가? 나 옛날에 더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오타가 너무 심하긴 했어요. 딱딱하기는 3년 묵은 박달나무 같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참된 진보이다. 한 방울의 이슬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늘이 들어있다. 일본은 1905년에 한국 영토인 왜 이런 게 나와? 그만하겠습니다. 당황했어. 옛날 그 시대적 그런 게 나와가지고. 4타? 불협 중. 케빈 너 타자 빠르냐? 타자? 어 한국어는 느리지. 아, 영어도 타자 게임 될까? 하고 있었어? 그냥 해보고 있었어. 영어 되나? 헤이. 헤이. 영어로는 없어? 영어는 없는 것 같아. 난 이렇게 있거든. 집사람이 며느리 안 돼요. 아이씨, 오비오든. 망했다. 그렇습니다. 영어도 있어? 영어 있대. 영어면 자신 있지. 갑자기 타자 시간이 돼버렸네. 안녕하세요, 더비 여러분. 타자 속도 영어 한 번만 하고 영은이 형과 좋은 시간 보내시게. 여깄다. 오, 타이핑 테스트. 타이핑 테스트. One minute easy. 뭐 눌러야 돼? 오른쪽. 근데 나도 방금 치아 노래 뭐? 피아노? 피아노를 열심히 뭐라 해야 치다가 돼? 1분 One minute. 1분 미디엄 Medium, start. start.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What? Okay, Christmas. let's go. 오. 레이블. 아, 이거 다 다 정확히 해야 맞춰야 되네. 돼. 우와, 진짜 빠르다. 와우. 엘오엘 왜 이렇게 빨라? 3.5 pounds. Oh my god. 1.6 kilograms. Yeah. However, the largest organ isn't internal at all. It's your skin. Since 1985. Cost. Dog combo. 오. 아, 시간 초과됐구나. 오, 70 words per minute. 70 WPM. 70단어 per minute. 근데 그게 안 나오네. 87% 정확도?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네. 그몇 타. 그러니까 5타?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타자를 빠르게 치면 800타, 막 700타, 300타, 400타 이렇게 나오는데. 아, 단기간으로.
단계라기보다는 그냥 얼마나 빠르게 쳤었나. 어 나오네. 오 평균 거의 두 배네. 어. 귀여워. Yes, baby. 피아노로 워밍업 하고 와가지고. 가볼게요. Bye. Have fun. Have fun. Bye bye. 아이고. 여기 너무 더운데? 안 더워? 딱 그냥 적당. Bye. Bye. Yeah. 이걸 틀려고 했었지. 더 벅차게 늘 새롭게. 영원히 10종 영원히 10종 근데 진짜 형수는 다 잘하긴 해요. 케빈은 진짜 모든 걸 거의 만능적으로 해요. 원법 빼고. 선배님께서 부른 빛처럼 음악처럼입니다. 영훈아 후드 창민일 거야? 아니요 제 겁니다. 이 후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있을 겁니다. 멤버 중에. 슈스톱. 아 이거를 그냥 영어 발음으로 해야지 편하구나. 슈스톱. 한글로 하려니까 되게 어렵다. 슈스톱. 어 추천곡. 저는 개인적으로 디디디나 아니면 이고가 있나? 이거 스파이더맨 봤어? 아니요 저 안 봤습니다. 아 환상열차도 추천. 저 안경 진짜 한 몇 년 만에 쓴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안경은 이렇게 쓰면 안 된대요. 살짝 내려서 써줘야 된대요. 내가 안경을 한창 써본 적이 없을 때 이렇게 쓴 거예요. 완전 딱 형 얼굴에 딱 달라붙게 딱. 근데 이제 멤버들이 야 안경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살짝 코에 걸치어서 쓰는 거라고 안경은. 영훈아 너 머리에서 손민수 하려고 했는데 어 손민수요? 머리에서 손민수 힘들 텐데. 그러면 일단 탈색을 두 번 하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연한 핑크를 입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저는 사실 샵쌤들이 하시는 말이 영훈아 찬물로 머리 감아야 돼 그래야지 색이 유지돼. 하지만 저는 찬물로 머리 감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어 뜨거운 물로 그냥 감습니다. 죄송합니다 쌤들. 그래서 색이 지금 좀 많이 빠졌지요. 이렇게
색이 너무 많이 빠졌지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희가 어디에 가나 염색을 하면은 한 3-4일 동안 아니면 색을 유지하고 싶으면 찬물로 머리를 감아라 하거든요. 모든 그냥 그 쌤들이.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찬물로 머리를 감아야 할까? 어차피 우리는 헤어를 이제 메이크업과 헤어를 진행을 하면 100도가 넘는 고데기로 머리를 지지고 드라이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드라이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돌돌 마는데 왜 찬물로 머리를 뜨거운 물로 머리 감으면 안 될까?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봤죠. 쌤, 그래서 물어봤어요. 쌤, 왜 어차피 고데기로 이렇게 뜨거운 걸로 하고 뜨거운 물보다 더 뜨거운 걸로 이렇게 머리를 하는데 왜 찬물만 고집을 하는 거냐, 찬물을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쌤이 너처럼 진짜 너처럼 물어보는 처음이라고, 어떻게 알았냐고. 사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대고. 아니죠, 어차피 똑같은 거지. 왜냐면 요거를 여기를 100도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로 하나 찬물로 하나 어차피 내려가는 거잖아. 쌤도 당황하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 진짜 그냥 그냥 선하게 그냥 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왜 그러면 뜨거운 물로 가면 안 돼요? 쌤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너머에도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다고. 그래서 뭔가 생각해보니까 고데기보다 안 뜨거운 고데기보다 이제 뜨겁지 않은 물로 머리를 감는데 생각해보니까 뜨거운 물로 감아도 되겠다 해가지고 뜨거운 물로 감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물은 색이 빠지잖아 라고 하시는데 그 고데기로 한 다음에 어차피 열을 이미 많이 가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헤어 스프레이도 뿌리고 막 물로 막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거 되게 많이 뿌려요. 그리고 빗질도 계속하면서 벗겨질 건 이미 다 벗겨져요. 그렇습니다. 영훈아 너 문과지? 네, 저 문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제 한번 제 뇌피셜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오케이. 빵피셜 끝. 생각해보면 또 틀린 것 같진 않은데 말이야. 그래요, 뭐 더비분들 말이 만약 물이 포인트가 있다면 물이 포인트 있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제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오케이, 칭찬 받았으면 됐어.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았다. 우리 더비. 저는 이제. Bye bye, 갈게. 안녕.